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면서 1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. 우리나라에 뛰어다니고 있고 도파민 억제제, 수면 유도제. 뭐 어떤 회사에서 이제 중국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이드 겸해서 간 거예요. 일단 인솔에서 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뭐 버스에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가방을 두고 왔. 호텔 로비 안 된다 아래 여권 있다 그래서 이제 내 거 말고 다 있다 이래갖고 돌아간 거예요. 돌아서 나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제일 끝에서 앞자리에 앉았다고. 마등이 그 지나갈 이유가 없어요. 여유가 없다고요. 쾅쾅쾅 하면서 이제 그게 막 순식간에 뭐 덮치더라고요. 밑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확 앞으로 제껴지는데 순식간에 이제 뭐 확확 들어와. 보니까 이제 뭐 엄청나게 막 들어와.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쓸려가고. 뭐지? 풀냄새 같은 게 싹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기어서 나오니까 따라서 이제 아주머니 한 분하고 또 중국 따로 나오시더라고요. 얼굴을 이렇게 다 해갖고 한물 돼갖고 피는 났어도 그래도 이제 나오니까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저 앞부분에 어떤 사람은 이제 몸에 이제 불이 나서 뛰어다니고 있고 이런 분 질문 되게 많이 받았는데 됩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다치거나 팔다리가 없었으면 못했을 건데 팔다리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을 그렇지만 팬티만 입고 다 벗었어요. 비행기 터진다 했죠. 아 그건 말해도 못 들죠. 잡아갖고 갑시다 해갖고 잡아서 이제 업어갖고 힘 못 쓰니까 업어서 이렇게 가고 다른 사람들 이제 젊은 사람 그다음에 몸 상한 사람들 다 같이 움직이고 저 밑에 무덤이 있거든.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좀 보관해놨다고.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때 한 20명 정도 모았어요. 모아갖고 있으니까 구조대 못 찾으니까 그게 왜냐하면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고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. 어떤 분 보니까 이제 머리에 구멍이 났길래 뭐 끈 같은 거 좀 붙여주고 끈 있으면 이렇게 뭐 혁대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대동맥에서 피 나오신 분 좀 묶어주고 응급처치 좀 해주고 뭐 그 정도로 뭐 했지 뭐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일본인 줄 일본이다라고 막 주장한 분들이 계셨어요. 그 자리가 그래서 막 여기가 다른 나라일 수도 있고 위치가 모르니까 감각이 없죠. 뭐 이게 대한민국이 다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내리니까 안개밖에 없는데 이 사고 이후로 내가 하는 직장이 이렇죠. 그거 엄청난 큰 그렇죠.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목표가 일시 정지됐잖아요. 이런 이 정신적 이런 싸움에서는 강제가 없더라고. 수면 장애.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, 굉장한 압박감 그런 게 이제 든다고. 막 누군가가 내 자고 있는 방에 막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것 같고,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문을 막 잠그고 막 그 난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. 이게 공황장애 같은 건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. 요즘 유행하는 졸피에 에미라, 데미라, 그리고 빨간약, 파란약,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 억제제, 그다음에 이제 수면 유도제, 뭐 이런 거죠. 그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. 지금 멀쩡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좀 심각했어요. 좀 많이 심각해서 조금 좀 이제 사회에 못 나갈 수 있겠다는 그 느낌까지 받을 정도 심각해서 지금 생존자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혼도 하시고 억수로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정상적인 삶이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계속 생각이 나겠죠. 뭐 어떤 일을 할래도 이제 제약이 있고 그래도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한 맺힌 게 하나 있는데 생존자 중에 제일 젊단 말이에요. 내 같은 사람이 뭔가를 이제 이끌어가서 이분들도 다 똑같이 어떤 이렇게
보상을 받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못했어요. 내 스스로 굉장히 아픔을 가지면서 내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죄책감이 있으셨죠. 굉장히 자책감이 있죠. 있죠. 미안하잖아요.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요. 솔직하게 가덕도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더 넓은 데가 있으면 그게 다 지어야 되는 것이고 김해공항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와이 또다시 이렇게 악재가 반복될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.